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지 잘 나왔습니다. 머리요? 생각보다 아니 이상하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봐 한쪽은 왼쪽으로 와있고 막 이랬으면 네? 어제 네. 역전 있을 때 춤을 지금 타구가 굉장히 빨았지 공기에 다 잡혔잖아요. 아 그거지? 그거요? 팀이 역전해서죠 뭐. 아 18년 차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. 아직 인터뷰 못해가지고. 아무 제가 보냈다고 인터뷰를. 아 사실 너무 잘하셨잖아요. 아니 에이. 아 어제 또. 아 맞아 맞아. 다녀나 봤어요. 아 뭐 의식 안 해요? 어제는 전혀 의식 안 했어요. 사실 뭐 홈런 치면. 사이클링 히트라는 것도 엄청 늦게 알았고 어제 오랜만에 좀 탈감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 뭐 다른 건 생각도 못했어요. 엘리베이터 안 타시고 계단을 타셨어요? 안 기다려주셨잖아요. 병원이가 그냥 닫고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병원 항상 잘못했네. 그러니까요. 공중 던진다고 건방을 제가 옆에서 건방 들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. 겸손해야 된다고. 역시. 아, 이게 뭔가 그 다른 팀에 있을 때부터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막 쉽게 못 다가오더라고요. 근데 병원이는 조금 잘 다가오고 저한테 막 장난도 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한테 장난치면 저는 다 받아주는데 지금까지 그런 후배가 많이 없었어요. 근데 병원이는 그 몇 안 되는 후배 중에 한 명. 보기보다 착해가지고 제가. 아니 뭘 착해 보세요 언니라. 아 그래요? 네 착해 보세요. 아, 후배들이 별로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. 좀 내성적인. 뭐 제가 말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? 병원이는 거의 뭐 한 살 정도 차이 나는 선후배처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. 근데 원래 아홉 살 차이. 어, 병원 몇 살이죠? 공상 3년. 공상 8초. 아홉 살. 병원이 귀여워요. 응, 가자, 연승. 나이스 넛. 하나, 둘, 셋! 오케이
A few moments later.
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.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별거 없다. 그냥 좋은 걸로 가자. 그런 걸로 많이 했습니다. 네. 항상 긴장 많이 해서 볼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진짜 볼넷 주지 말자. 그게 일단 목표로 설정하고 들어갔습니다. 오늘 이겨서 너무 좋고 두산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About my homer, Alberto's been telling me to hit the fastball, so I had to change what I was doing. He's telling me I know baseball. That's my coach. Get some good sleep, some good food, talk about the pitcher with Alberto, and then we'll go to work. See you tomorrow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 뭐냐, 이제 송구 할 줄 알고 멈추려고 했는데 수비수가 우익수한테 공을 줘가지고
그거 보고 뛰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살았죠. 뭐, 예, 네, 뭐 계속 지금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박빙의 경기로 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됐습니다. 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? 빨리 못 갔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 투수들이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점수를 뺐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감독님이 나가기 전에 앞에 놓고 무조건 홈런 쳐라 하셨는데 다행히 홈런을 쳐가지고 다행히 갔어요. 아니요, 노려서 친 건 아니고 그냥 눈앞에 보이길래 앞에다 놓고 세게 한번 쳐보자 하고 돌렸던 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일단 민규 직구 좋으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자 했는데 민규가 너무 잘 던져줘가지고 그래서 일단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민규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. 네, 숨은 영웅 계십니다. 투수들이 영웅. 투수들이 영웅 잘 던져. 고맙습니다. 저희가 초반부터 양쪽 팀 다 좀 뭐라든 좀 운이 안 좋은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경기 후반에 마지막에 또 저희 선수들이 집중해주면서 또 대량 득점하고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당시에 일단 그냥 마음 편하게 나갔고요. 그래도 좀 분위기가 많이 와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난 주말 경기 좀 아쉬운 경기를 했었는데 또 이번 주부터 2승을 했고 또 내일도 좋은 경기 해서 꼭 3연승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